예수 몇 개 되는 거 한번 사지 마라. 125개. 수박수확이 끝난 하우스에 비닐을 걷어내고 벼를 심어 땅심을 기르는 아버지와 할머니. 벽실을 파종하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해왔는데요. 아빠 천방에서 와서 기계 있는 거 하도도 없고 제가 손모도 안 보고 요새는 이거는 힘이 잘 되나 기계도 좋고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근데 손은 뭐 손모 쓴 거지. 할머니도 손모 쓴 건다. 두름도 손으로 다 썼다. 기계가 없었다. 아빠도 기계 한 개도 없었다. 할머니는 서로 쟁기 서로 따 쟁기 서로 쟁기 떴다 이가 손으로 하고 경기 쟁기는 경기도 없었다.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상 좋아졌다 하시죠. 비닐이도 씌울 때는 그럼 포...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농군이라 생각하는 할머니. 장손이 일하는 방식은 눈에 차지 않는데요.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노라 큰 소리쳤지만 아직도 그 벽은 너무나 크고 단단합니다. 할머니 고생했대. 할머니 들에도 갈래? 응. 못 간다. 벽실을 채운 모파는 모짜리로 옮겨 육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이거 앉으라 이거. 제스폰. 네 저쪽 간다네요. 모두 타고 갈게. 그거 한번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이건 안 해주면 된다. 그냥 나와. 뜨거운 봄볕에 해야 하는 노동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모질 때려 못 잡으라. 마늘과 양파를 키우는 아버지의 땅 한쪽에 육묘를 하는데요. 어, 한 묶여서 아직 마야지고 있단 말이야. 빨리 온나 빨리 나서는 너. 너. 요즘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물들 하나 빠질 뿐이야. 그런데 오, 이거 얼른 뿐 마세요. 딱만 살아. 오케이. 됐다. 사자면 됐다. 여기 앞으로 됐다. 물이 들어가야 여름에. 됐어. 중간에 한 중간에 열렸다. 시작과 동시에 숨이 차오를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 막 가지 움직여. 오케이. 이것도 움직여. 그 옆에도. 그래. 아, 떴네, 히아 쪽이. 아빠, 어.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히아 쪽 너무 가세다. 내 쪽으로 너무 붙인다. 그럼 밀어야 돼. 밀고 또 돌려야 돼. 됐어. 떨어. 밀어. 그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됐어.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밀어야 된다. 어, 됐어. 그거. 왼쪽에 있는 거. 야, 왼쪽에 있는 거. 어. 그거 뒤에 심어. 그렇지. 됐어. 가라. 됐어. 수미차가 인터뷰도 못 하겠고 지금 옛날 구당 따리 방식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해보겠는데 방송이라도 일단 숨 좀 호흡 좀 하고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 전부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거 다 벌써 챙겨서 일해봤 하우스 사이 마이면 일해 안 하는데 하우스 사이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옛날 제가 구닥다리 맞다. 됐어. 요즘은 바람의 틀을 이용해서 시멘트 바닥에서도 쉽게 키우는데 말입니다. 조파도 바람의 틀도 된다 바람의 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발 내린다. 그래 아 된다. 아빠가 못 믿어 보석하는 게지. 바람의 틀 깔면 세면에 된다. 이게서도 내리서. 이거 안 오고 또 가자. 못 믿어 보고 안 가나. 그래. 바람에 된다 무조건 발 내린다. 공들이고 힘쓴 만큼 농사가 잘 된다 믿는 아버지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농사도 벼 농사도 심지어 양파와 마늘 농사도 이렇게 일을 만들어 하시니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일이 끝나고 나죠. 와, 해야 힘든 거 안 보이네. 막 진흙 다 뭉치간 마. 어? 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 키도 커가지고 다리를 좀 더 벌리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다리 좀 더 벌려가지고. 귀농할 생각은 없나? 이번에 갈 생각은 없고. 떨리는 거 봐.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 진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하고 내내는 안 할 것 같다. 이것도 근데 나는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 그걸 했을 때 아 이런 방식이 더 편하다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누가 또 이래 보겠노. 뭐 고닥다리 방식이긴 한데 옛날 체험하는 거지 뭐. 그래 알겠다 싶은 거지. 알게 된 거잖아. 그렇지. 장난 정도 알고. 그래.